내려놓고. 혹시 쓰면 사용하면 바로 넘치는 상황인가요? 네, 넘치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기름으로 막혔을 거고요. 이런 게 다 지금 안 보이는 자체가 기름이에요. 여기서부터 예, 다 막혀 있는 겁니다. 예, 기름으로 지금 다 슬러지들이에요. 예, 이따가 다 뚫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. 다 여기 아까 여기 다 기름 깎였던 거예요. 여기가 다. 엄청나게 지금 많이 껴있습니다, 기름이. 보시면, 이제 전에 이제 그 빨아들인 것들은 아마 물렁물렁한 기름들은 다 올라왔을 거예요. 근데 딱딱하게 벽에 붙은 기름들은 다 떨어지지가 않아요. 일부, 예, 예. 이따가. 깨끗한 배관 한번 보시고 나면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. 여기 나가는 데도 더 엄청 막혀.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기름이 막 굳어 있잖아요. 이게 딱딱하게 굳은 기름들이에요. 이런 것들은 돌려줘야지 깨지는 거거든요. 근데 청소기로는 이런 게 빨리질 않아요. 좀 더 가려야 되고.
여기까지가 고객님 관이에요. 네, 물론 일단은 1차적인 소통은 다 돼서 물은 잘 내려가요. 근데 이제 아빠 거기에 찌꺼기들 이제 그걸 다 갈아내야 돼요. 아까 남아있던 거. 이런 것도 갈아내야 되고. 내야 된단 말이에요.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관. 네. 여기까지가 우리. 예, 예. 보시다시피 찌꺼기 하나도 없이, 예. 다 제거를 했습니다. 물 내려볼게요. 아, 이 부유물이 찌꺼기들이. 예. 보니까 이제 배관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요 중간 부분에 물이 배관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?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여기가 배관이 조금 처진 거예요. 보시다시피 보면 여기가 좀 물이 차 있고 여기가 이제 또 나가는 데인데 경사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지금 고객님 배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름 슬러지나 예, 이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쓰시려면 청소는 다 됐고 깨끗하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관리하시는 거는 이제 고객님 몫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뭐 뚜렷봉 이런 거 넣지 마시고 물을 자주 흘려서 설거지 하실 때 자주 틀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설거지 할 때만이라도 따뜻한 물로. 예. 잠깐만요.
오시면 일단 여기 석회도 많아요. 네. 여기 있다 석회도 네. 많고 지금 여기서 막힌 건지 아니면 이 아래서 막힌 건지는 이제 물을 내려보면 알아요. 네. 여기가 물이 차나 안 차나. 네. 네, 석회도 많이 깨 있을 것 같아. 지금 배관도 작아요. 지금 다 석회 제거 해야 됩니다. 이거. 석회 제거 해야 돼. 해야 돼요? 예. 네. 네, 석회 많이 꼈네. 자, 이게 지금 여기에요. 이 구멍. 이게 다 석회로 다 막힌 겁니다. 여기 네. 이게 여기가 나갔는데 작잖아요. 여기가 다 네. 여기를 다 갈아내야 돼. 이 주변을 구멍이 한 반 정도. 예, 그게 그쵸. 이 주변을 다 갈아낼 거니까 다 갈아낼 거예요. 여기를 네. 구멍을 다 갈아낼 거니까. 이 석회도 밑으로 내려가. 아니 저 석회 아니 석션 저 청소기 있어요. 다 빨아들일 거예요. 갈아내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야, 보시. 많이 밖으로 흘러나왔거든요. 그 정도. 엄청 많네.
잘 내려가고. 보세요, 여기가 다 제거가 된 거예요, 고객님. 아까 여기, 아까 여기 아까 다 조그맣게 막혔었잖아요. 이렇게 여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. 이거 좀 더 갈아드릴게요, 여기. 예, 고객님, 물 잘 내려가고요. 예. 예, 잘 내려가요. 예. 머리카락 나왔어요. 예, 걸려 나왔어요. 예, 됐습니다. 근데 이거, 석회가 어디 방수층 그 사물회를 끌고 나오는 건데, 어디 방수 안 되는 데 있나? 그러니까 이게 타일 밑면에, 그걸로 물이 들어가서, 이거, 한번, 네. 방수업체에, 욕실 방수업체에, 네. 누수? 누수인지 방수인지는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네. 이 석회가 나온 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, 고객님? 네. 네, 이유가 있는데, 지금 제가 봤을 때는, 네. 석회 양으로 봤을 때는, 어딘가가 지금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예, 네. 네, 그러니까 방수층 윗면, 그러니까 타일 아래면으로, 네. 어딘가가 지금 뭐, 물이 들어가서 그 층으로 지금 나오는 이 석회층이 다 나온 부분이 딱 거기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혹여 한번 방수업체에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. 예. 네. 왜냐면 원래 저렇게 석회가 저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샤워를 하거나 뭐 하면 그 물이 이 타일 밑면을 어디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제 얘기는. 그러면서 방수층은 지금 아직 크랙이 안 가 있으니까 그 방수층 위로 물이 이렇게 싹 찼던 게 여기 육가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. 그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. 예. 예. 다 일로 스며 들어간 거야. 그래서 이 방수층으로 통해서 다 나온 것 같아요. 원인이. 예. 아니, 사장님 실리콘 혹시 바르실 줄 아나? 실리콘이요? 예. 실리콘은, 네, 예. 아, 그러면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욕실에 그냥 바이오 실리콘 있어요. 욕실용. 그 코너라도 이렇게 바르시라고 하세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너 여기가 좀 취약해. 여기만 해도 차라리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. 네. 예, 예.